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데드풀의 변형 버전을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그때 소개한 데드풀들 말고도 아직 수많은 데드풀들이 남아있기에 오늘은 데드풀 변형 버전 2편을 한번 준비해봤답니다. 만약 아직 데드풀 변형 버전 1편을 못 보셨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해 먼저 1편을 시청하신 후 돌아오셔도 좋고, 이 영상이 끝나신 후 시청하셔도 무관하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Hello friends. There are three things in life you should never skip. Breakfast, your heart medication, and Deadpool 2. 웨이디 윌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데드풀은 웨이디 윌슨입니다. 웨이디 윌슨은 지구 1610에 존재하는 데드풀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나쁜 놈들을 응징하는 데드풀과는 달리 I'm just a bad guy who gets paid to fuck up worse guys. 돈을 받고 TV에 출연해 뮤턴트들을 사냥하는 캐릭터랍니다. 그의 특징이라면 누가 봐도 괴상한 얼굴이 있겠는데요. 그는 얼굴에 한 점의 피부도 없으며 그렇다 보니 플라스틱 커버를 이용해 얼굴을 지탱한답니다. 오리지널 데드풀보다도 훨씬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Look like Shrek took a shit on your neck. 웨이디 윌슨은 스파이더맨 그리고 오리지널 데드풀과 대립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스파이더맨과의 대립은 얼티밋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데드풀과의 대립은 데드풀, 데드풀을 죽이다 시리즈에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드레드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데드풀은 지구 12101 출신인 드레드풀입니다. 드레드풀은 수많은 데드풀들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악한 데드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어떻게 보면 그는 엑스맨에 의해 탄생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점입니다. 지구 12101의 엑스맨은 데드풀의 미친 정신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그를 벤자민 브라이튼 박사에게 데려갔는데요. 여기서 벤자민 박사는 데드풀의 머릿속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시도한답니다. 문제는 벤자민 박사의 실험이 실패해버린 것인데요. 치료는커녕 이 실험이 부작용으로 데드풀의 머릿속에는 모두를 죽여버리라는 한 가지 생각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레드풀이라는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되죠. 드레드풀은 머릿속의 말을 따라 일단 벤자민 박사부터 죽여버린 후 판타스틱 4를 포함한 수많은 히어로들 역시 죽여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는 더 나아가 착한 데드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며 악당 데드풀 군단을 창립한답니다. 우리의 오리지널 데드풀은 이 사실을 알아낸 후 이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온 멀티버스를 뒤져가며 착한 데드풀을 캐스팅해 나갔고, Form a super duper fucking group. It's time to get back on LinkedIn. 결국 착한 데드풀 군단을 만들어 드레드풀의 악당 데드풀 군단과 대규모 전투를 펼친답니다. 수많은 데드풀들의 싸움이다 보니 당연히 이 전투는 꽤나 다이나믹했는데요. 전투의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엔 소수의 데드풀들만이 살아남는답니다. I can't believe it! I'm alive! I'm alive! 울버린풀. 이번엔 울버린풀입니다. 이름부터 딱 감이 오죠? 네, 데드풀과 울버린이 합쳐진 버전이랍니다. 울버린풀은 지구 1946에서 데드풀이 웹폰 X 프로젝트를 통해 아담한티움 칼라를 이식받으면서 탄생했는데요. 데드풀과 울버린의 능력이 합쳐진 존재이니 꽤나 강력한 힘을 과시한답니다. 울버린풀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남자 데드풀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네요. Great. Stuck in an elevator with five guys on a high protein diet. Oh wait. Dreams really do come true. So just shut up. God, you ever shut up, pal? No. Not when I'm awake. 데드풀 동물 버전. 저번 시간에 제가 도그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도그풀에 이어 데드풀 동물 버전 몇 명을 더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중 첫 타자는 바로 데드풀 다이노소어인데요. 이름 그대로 데드풀 플러스 공룡입니다. 뭐야, 그냥 공룡 위에 데드풀 마스크를 씌운 게 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녀석은 데드풀과 데빌 다이노소어를 섞어 만든 혼합체랍니다. 따라서 데드풀 다이노소어는 힐링 팩터를 가진 강력한 공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네요. 두 번째 동물 데드풀은 오리 버전 데드풀인 데드풀 더 덕입니다. 이 녀석은 데드풀 플러스 하워드 더 덕이 합쳐진 버전인데요. 여기서 하워드 더 덕은 1973년에 데뷔해 아직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류인간입니다. 본래 하워드 덕은 까칠하긴 하지만 어쨌든 착한 오리인데요. 데드풀 더 덕은 그와 반대로 까칠한 성격에 악한 마음씨까지 더해져 추후에 드레드풀의 악당 데드풀 군단에 합류한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데드풀 동물 버전은 바로 판다풀입니다. 귀여운 판다와 데드풀이라니 꿈이 조합이죠. 판다풀은 지구 TRN-312에 존재하는 데드풀인데요. 특이한 점은 무슨 실험을 통해 데드풀과 판다를 합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저 지구의 데드풀이 판다였다는 설정입니다. What the shit? That's the coolest name ever! 판다풀은 데드풀에게 캐스팅당한 후 착한 데드풀 군단의 일원으로서 많은 미션을 함께 수행했고, 드레드풀의 악당 데드풀 군단과의 전투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답니다. 데드풀 군단 중에서도 에이스인 녀석이죠. For you, 10.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데드풀 변형 버전 파트 2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데드풀 변형 버전 파트 1 역시 시청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소개해드린 데드풀들은 데드풀, 데드풀을 죽이다 시리즈에 다같이 등장하니 관심이 가신다면 원작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하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